안녕하세요. 착한 법상 TV의 스타 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을 별미인 도토리로 하는 도토리무 무침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도토리묵이고요. 도토리묵은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썰은 다음 볼에 담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치면 부서지지 않고 식감도 탱글탱글해서 좋아요. 다른 거 준비할까요? 마늘은 새알새알 하는데 아주 잘게 채를 쳐서 볼에 담아 준비할게요. 양파는 조금만 얇게 썰어서 바구니에 담아 놓을게요. 색이 이쁜 홍고추도 넣어주면 좋겠죠? 향이 좋은 깻잎도 7장 썰어서 준비하고요. 꼭다리는 버릴게요. 이렇게 담아주고요. 상추가 있으면 상추도 넣어주세요. 부추도 넣으면 맛있겠죠? 시든 건 버려버릴게요. 자른 건 모두 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아두었던 도토리묵은 찬물에 담아서 열을 식힌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줄게요. 이제 양념해 볼까요? 채 썬 마늘, 간장은 4스푼, 굵은 고춧가루는 2, 이렇게 넣고 새콤한 식초도 하나, 매실액은 2, 고소한 참기름은 넉넉하게 3스푼 넣고요. 통깨도 하나 넣을게요. 이제 양념이 잘 섞이게 섞어주세요. 잘 섞은 다음 양파, 깻잎, 홍고추, 상추, 부추를 모두 넣고 고운 소금 조금 넣어 간을 해주고요. 양념이 야채들에 잘 배이게 살살 묻혀줄게요. 이제 물기를 쫙 뺀 도토리묵을 넣을까요? 도토리묵은 뭉개질 수 있으니까 살살 묻혀줘야 돼요. 잘 묻혀졌죠? 접시에 가득 담아 통깨를 넉넉하게 뿌려주면 도토리묵 무침 완성! 정말 맛있어 보이죠? 도움이 됐으면 그냥 나가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